옛날 아주 어수룩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송서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양 구경을 오게 되었어요. 한양은 지금의 서울을 이룬 말이에요. 옛날에 서울을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자, 한양 구경을 와서 이것저것 구경을 많이 했지요. 희한한 것을 구경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희한한 것이 바로 이 양초였어요. 그때는 보도도 또 못하던 것이었거든요. 자, 성냥불만 득 하고 거대면 어두운 방에 환하게 밝아지는 이 양초를 보고 아, 그거 참 좋은 선물이다 싶어서 이 양초를 잔뜩 사가지고 고향 마을로 돌아갔더랍니다. 돌아가서는 한양 갔다 온 표적이라고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세 개씩을 선물을 해주었대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 도대체 이게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이 허옇고 길쭉한 것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선물로 갖다 준 송서방한테 가서 물어보자니 좀 선물 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궁리를 하다가 다섯 명의 젊은 상투장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것이 무엇인지 의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아무리 의논을 해봐도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보게들, 그러지 말고 우리 저기 아랫마을에 살고 있는 훈장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 예, 훈장 선생님은 모르는 것에 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주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그리고는 여섯 대접에 백억국이 안방에 차려서 나왔어요. 선생님, 그런데 원래 이 백억국이 이렇게 기름이 둥둥 뜨는가요? 먹어만 보게 소고기국도 잘 끓여놓으면 기름이 동동 뜨지 않던가? 먹으면 아주 살찌는 음식이니까 어서 먹게 먹어. 그래서 또 촌놈, 바보 소리 들을까봐 아무 소리도 못하고 꾹꾹 참으면서 그 백억국을 숟가락으로 퍼먹었지요.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송서방 자네 오나?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선생님께 질문을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게 됐습니다. 쉬운 걸로 해주세요. 또 이제 그 선생님 공부를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도 좀 들어가 보고 이렇게 조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1996년도에 서울 독서교육연구회를 설립하시고 네. 그 여러 활동 중에 선생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책꼬리 운동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네. 어떤 것인지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사실은 연구회를 세울 때부터 책꼬리 운동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허까지 냈는데 그 책꼬리 그 말이란 말만 들어도 좀 재밌고 이쁘다고 생각 안 드세요? 너무 예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꼬리. 그러니까 그 책꼬리라는 말은 우리 그 전통 그 문꼬리 있죠. 동그랗게 생긴 문꼬리.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문꼬리를 붙잡고 옛날에 그런 이렇게 종이로, 저 창호지 이렇게 달린 그 문꼬리 붙잡고 열면 방 안으로 또 집 밖으로, 방 밖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드나들듯이 우리 연구회 회원이 되어서 이 연구회 회원이 하나의 고리가 되자. 그러니까 문고리가 아닌 책고리가 되자. 그러면은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 고리라는 걸 해서 이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서클의 의미도 있고 끝없는 이렇게 둥그런 서클이니까 고리가 되어서 책과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자연을 아이들과 이어주자. 우리 회원들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고리가 되자. 그리고 고리가 되면 그렇게 이어주는 활동도 하고 그리고 그 고리를 붙잡고 그러니까 책 고리를 붙잡고 책 뚜껑을 열면 독서의 세계, 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자유자재로.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이들한테 좋은 독서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자.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우리가 옷고리라는 말이 있죠. 네, 옷을 옷걸이. 담아두는 상자. 책고리가 지금 거기 이렇게 그 병풍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책을 담아두는 상자, 바구니 그런 상자를 책고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내가 도서관쟁이라고 나를 이제 해놓고 생각을 하니까 그중에서 이제 애들한테 책을 연결해주는다는 그런 어린이 사서로서의 역할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고리에서 도서관의 개념을 또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3.2 운동이다. 우리들이 고리가 되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자연과 책을 연결해주고 우리가 고리가 되어서 이제 그러니까 독서와 독서 교육과 그리고 도서관에서 독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3.2 운동이다. 그래서 책고리 운동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서는 하나 모두가 이제 나누는 생각 나눈다는 생각 가지고 책거리 운동을 펼치자. 근데 사실 좀 가늘고 길게 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선생님 팍팍 한 말씀 건 아니고. 들으니까 마치 이 고리가 모든 것으로 통하는 그런 고리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책하고 독서하고 예. 책이라 그러면 하나의 우리가 그 머릿속에 어떤 정형화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 선생님께서 고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렇게 결합시키면서 저도 오늘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느낀 게 있어요. 아니, 고리가 어떤 것으로도 확장이 되구나. 이게 연결하는 고리도 되지만, 이게 뚜껑을 여는 고리도 되고, 또 문고리처럼 이렇게 열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고리가 달려 있으면 그렇죠. 네네.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고리가 이렇게 둥그렇기 때문에 그 고리가 그러니까 끝없이 서로 연결한다는 그런 것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의미 부여하기에 나름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때가 이제 제가 5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이야기 교육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몹시 좀 고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그 서울시의 여성발전기금에서 공모를 하는데, 이거를 하면 좋겠구나. 누구한테 이제 그 공모를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하고 싶었던 건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데, 지원을 해주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써가지고 이제 냈더니 당첨이 돼가지고 한돈 1,0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지원금을.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그 프로그램의 목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뭐 전문 교육 하도 전문 하나 더 붙였어요 괜히 이제 뭐좀 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적이 할머니들의 옛날에는 옛날 얘기가 전에는 할머니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옛날 얘기를 해주는 할머니들도 없고, 그걸 바라는 부모들, 젊은 부모들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할머니들한테 되돌려주고, 그리고 이 옛날 얘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손 간의 소통? 이거를 한번 이제 해보자. 그러니까, 저뭐 할머니가 무슨 얘기하면은 할머니 말은 그때 당시에도 좀 약간 할머니를 골방 취급하고 좀 그랬는데 사실 좋은 할머니들이 유식한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조손 간의 소통을 돕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게 잘 활용이 되면은 그 젊은 엄마들 바쁜 젊은 엄마들의 자리까지도 조금 채워줄 수 있겠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도서관에서 이 이야기 할머니, 교육받은 이야기 할머니들의 그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사실 도서관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그 이야기가 거의 전부예요. 다른 거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 할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마련하면서, 그러니까 범사회적인 독서, 및 독서 교육에 이 할머니들의 그 능력 기초 뭐 역할 이거를 한번 이제 해보자 이제 그런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보람차게 할머니들 교육받는 할머니들도 그랬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성공적이었어요. 보람이지만
굉장히 그 시작하실 때 굉장히 그 구상이 굉장히 그 컸네요. 그냥 그 소박한 그죠. 이야기가 근데 그게, 예, 아니고.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전부 일지를 썼거든요. 그래갖고 일지를 일지 한번 계속 보고 읽겠어요. 싶네요, 선생님. 그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저기, 저, 책보리 거기에 보면 있을 나중에 거예요. 찾아서 좀 찍어주시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여태까지 없었는데 1등 상 먹었어요. 그래서 뭐 상금을 100만 원인가 탔어요, 그때. 근데 선생님, 제가 예. 좀 엉뚱해가지고, 그런 선생님 원대한 그 구상의 그 사업이신데, 그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저는 또그 관심이 가네요. 이 그쵸. 수식어 아름다운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안도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뒷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진짜 뚝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래요? 예, 어떻게 뚝 떨어져? 그러니까 어디서 스쳐 떨어져? 지나가는 생각이었어요. 거기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하면 붙이니까 너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이제 네이밍을 좀잘 한다고 그래요. 그냥 책꼬리도 이야기 그랬죠.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라고 했을 때그 어감이 그 뒤에 그 아우라가 확 달라지는 것 예, 네, 그러니까 같아요. 아름다우니 진짜 아무 데나 붙여서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아름다운이라는 말 자체가 좋으니까 막 많이 붙이는데 이게 그냥 아름다우니 보면은 약간 이제 좀 고상한 느낌도 들고, 그죠? 그쵸. 하여튼 짓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그렇게 쓰니까 모두들 좋다고 그 특허 내라고 막 그랬었는데, 아예 뭐 특허까지야 그러고서는 안 냈더니 나중에 이제 한 6, 7년 후에, 7, 8년 2000년 후에, 몇 년도죠? 지금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2011년? 우리가 6회를 할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기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네네. 그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우리 시작하는 것도 몰랐어요, 거기서. 근데 시작을 해놓고 거의 1년 지난 때서 이제 마감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해갖고, 뭐, 보고 싶다는 등,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그러니까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제일 오래 하는 데가 거기더라. 이렇게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일 오래 한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래 할 수밖에 없죠. 다른 데서는 그렇죠. 아무리,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똑같이 카피를 한다 그래서 똑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혼이 빠지면 그걸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3년 동안은 그러니까 그걸 봤다가 너무 그 페이퍼워크가 많아가지고 힘이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소규모로 우리끼리 하자로 3년을 하고 4년째 접어들어서 아, 이제는 이것도 또 못하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 끝나갈 때쯤에 갖고 그쪽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하느냐, 뭐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특강을 주든지 이러면은 가서 내가 좀 풀어보겠다 했더니 이미 자문위원은 결성돼서 하고 있고 마지막 그때 특강을 그럼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갔더니 아 똑같이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에 그렇구나.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저기, 2004년 시작할 때 내가 붙인 이름인데, 어떻게 이 이름이 여기 똑같이 이렇게 와 있느냐, 그랬더니, 그 국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송 선생님이 지은 이름이군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대요, 이름이. 근데 문체부에서 이런 이름으로 해라, 그러고 그게 왔다는 거예요. 문체부, 어머, 그거를 그랬군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이제 90년도, 던가 이제 뭐, 무슨 문화가족 우리가 그 초대받아가지고 한번 밥을 먹은 적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2004년에 서울시 통해서 하니까 이제 그게 보고가 이렇게 됐어. 그거를 이야기를 하셔서 듣고 했는지 그러면서 그 담당하시던 국장님이 이 이름을 계속 그 쓰게 안 하시면 이름을 하나 지어놓고 올라가세요. 이제 그때 안동에 가서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쓰세요. 이게 고유명사로 시작됐지만, 그러니까 국학진흥원 같은 이렇게 그 재력도 이제 그거로 굉장히 많이 받고 후원금 지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재력과 조직력이 이렇게 튼튼한 데서 이걸 쓰면 이게 전국 사업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보통 명사화가 되면 어디서든지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쓸수 있지 않겠냐, 뭐 쓰셔요 이제 그랬더니
요즘 특허를 냈대요, 거기서 또. 아, 그래요? 아, 선생님께서 그 시작한 일이 씨앗이 되어서, 그래도 이제 국학연구원에서, 국학진흥원인가요? 진흥원. 국학진흥원에서 그 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아주 그 대표적인 상징 사업으로 지금 자리 그렇죠. 잡혔고, 네. 효스케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거를 이제 그 특허를 했다면 아마 국가기관에서 사용하지 못했을 텐데, 그러면 또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 할머니가 또 보급하는데, 그렇죠. 그럴 수도 보급 있고. 조직력이랑 이런 게 아무래도 뭐 딸리니까 우리 네. 가지고는 안 아,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쓰라고 그랬더니 그거를 그 특허를 내면서 그러니까 네네. 수봉도서관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디서든지 똑같은 이름으로 아, 할 수가 있다. 어디서든지. 그 네네. 수봉도서관에서 또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교육을 일자리 센터 아, 노인 일자리 센터인가 거기하고 협약을 해서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수봉도서관에서 뭐할땐 돈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후원하고 사람 뽑아주고 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가 그렇게 하고 말하고 왔지 않느냐고 그거는 쓰게 하라고 이제 그랬더니 네. 알았다고 이제 얘기해서 이제 썼죠 쓰기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국가는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선생님 예. 말씀적으로 또 이야기 할머니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를 하셨고, 또 그동안 잘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거에 뚝 떨어지듯이 그 아름다운이라는 그 표현, 그 한마디가 오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를 만드는데 큰 공로가 됐고, 또 네. 그곳에 또 최초 발안자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그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 그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다 보면 선생님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들려준 이야기 중에 아주 특별히 기억이 남는 어떤 이야기가 있거나 어떤 현장이 있었다면 일화를 들어볼까요? 근데 이야기가 이제 그, 현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는 소규모인대로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고, 대규모인 경 대규모인대로, 그래서 이제 사실 대규모로 하는 거, 얘는 그 2017년에 이제 방정환 연구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네. 그 이 국립어린 소 성천 저기 도서관에서 양초 귀신 한번 이야기 들으 양초 귀신하고 방정환 이제 예. 그게 이제 네, 2017년이었거든요. 2017년 여름에. 그때부터 이제 그게 저기 시작이 됐는데 이제 방정환 알리기 뭐 그런 거에 시작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그런대로 또 이제 이게 많으니까 그리고 또그 전에도 또 이렇게 그 별밤 이야기 잔치 뭐 이래갖고 그 도서관에 이렇게 순회로 도서관에 돌면서 뭐 흥부 이야기라든가 무슨 뭐또 도서관에서 자기네가 한 도서관 한책 읽기 운동에서 어떤 책이 선정되면 그책 가지고 그 마당극을 해달라 해서 그거 하면서 이렇게 들려주고 그게 방법인데 그렇게 대규모의 청중을 놓고 얘기하는 거는 그대로 또 재밌고 이제 반응이 그냥 확 하고 오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로 하면은 또 그대로 또 나중에 이야기 들려주고 난 다음에 막 와서 매달리고 또 이러는 게또그 할머니로서의 어떤 그런 기분 네. 좋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얘기를 이렇게 자원봉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게또참 재밌어요. 막그 애들이 재밌어하고 진짜 눈 주렁주렁하고 이렇게 점점 왜 텔레비전 보면 멀리서 봐라 해도 막 어느 결에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잖아요, 애기들이요. 그렇듯이 침 튀니까 조금 떨어져 앉자 그런데 떨어져 앉았다가도 막 가까이 와요. 그래서 끝날 때 되면 막 와서 다리도 붙잡고 손도 붙잡고 뭐 등에도 이렇게 막 걸치고 이런 그게 굉장히 그 이야기 들려주는 그러니까 할머니로서의 어떤 느낌 같은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한 번은 또그 50대 중후반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 할머니란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직 할머니도 되기 전이었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보통 가면은 뭐 이야기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야기 선생님보다 이야기 할머니가 훨씬 더 좋잖아요. 차라리 이야기 아줌마든지.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할머니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야기 할머니가 이야기 해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 해줄게 그랬더니, 어떤 한 4살, 5살 된 애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런데 왜 아줌마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웃었어요. 그런 적도 있는데, 그런 기억은 있는데, 뭐, 어떤 때가 제일 인상에 남느냐, 어떤 게 제일은 그게 붙일 수가 없는 것 아니거든요. 같아요. 네. 제가 우물을 한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선생님께는 모든 이야기가 평등해요. 그 이야기가 길거나 그 이야기가 짧거나 또는 청중이 많거나 청중이 몇명안 되거나 그 이야기들은 모든 이야기들은 선생님한테 평등했던 것 같아요. 다 귀하지요. 다 네. 귀하고. 네. 자식과 같은. 그 이야기는 내가 많이 해주던 이야기거든요. 2017년에도 했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초 가지고 해서 그 훈장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양초. 장교수가, 네, 네네. 장교수가 그때 막 웃던 얼굴이 지금 생각이 나요, 아직도.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야기를 내동 해주던 이야기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습을 안 하면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제대로 잘 흘러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외운다고 그래서 이렇게 막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죠. 같은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미지로 외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그러니까 이미 얘기가 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도 이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다른 게 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옛날 얘기는 그게 가능해요. 아, 오늘 노하우를 하나 전수를 받았네요, 선생님. 이미지로 외워라. 이미지로 외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문장을 이야기가 외우는 다른 것이 데로 아니고 흘러가면은 이미지로 외워라.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아, 이게 이따가 나와야 될 건데 지금 벌써 나와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어머, 아까 해야 될거 빼먹은 거 있고, 빼먹었구나. 그럴 때는 이제 얼른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빼먹었네, 다시 할게.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얼른 이렇게 순발력 있게 대치를 해서, 아,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 회원 선생님들이 그게 이제 관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륜이라고 얘기하고 관록인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되죠. 근데 이야기를 충분히 연습했던 이야기면, 그러니까 몇년 전이라도, 다시 한 번, 이렇게 몇번좀 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한데, 그 양초 귀신 이야기는 이제 좀 많이 해줬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순발력을 발휘하는데 좀 현장에 맞게 빨리빨리 됐었나 봐요. 강경화 그러니까 선생님과 노하우 하면서도 선생님과 나는 이야기. 느끼는 게, 아이고, 이거 자꾸 틀리는구나, 느끼면서 얘기를 그런데 듣는 저희들은 전혀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하거든요. 예. 네. 아, 혼자서는 그런 생각을 예, 하시는 저는 분들이 느껴요. 하면서 계시는구나. 이야기하면 느껴요. 아이고, 이거, 요거, 언제면서 그 느껴요. 그럼에도 그 현장에서는 그 어떤 순발력 있게, 재치 있게, 이렇게 그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변형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니까 저희들은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그쵸. 기분이 들죠. 이미지나 줄거리는 변형이 전혀 안 되지만, 이제, 내가, 아이고, 틀렸구나 했을 때, 이제 얼른 다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시간이 어느새 이만큼 가버렸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게. 많았는데 아유, 입으로 죄송해요. 내가 말이, 넘어가서 나이가 들면서 말이 많아져. 근데 이제 그게 그림을 제가, 내가 그림을 그린다고, 물론 동시를 쓰기 전에도 내가 동시를 쓴다고는, 쓸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어쩌다 그림이에요. 내가 그림을 그린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하고, 내가 그렇다고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 출판해 주신 이호백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고, 아예 아니라고, 아니라고, 못한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냥 한번 그려보세요, 재미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아, 그림을 또 누구한테 부탁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번 해봐서 연습 삼아서 이제
조그만 노트에다가 그 내용하고 비슷한 그 그림이 있을 법한 책을 막 찾아갖고 흉내내서 이렇게 조금씩 그려봤거든요. 그리고 이 엉덩이 세 배는 맨 첫 번에 그린 그림이 돼서 이게 선이랑 이런 게 조금 굉장히 더 거칠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친구 아들이 그 사진을 한번 이제 손자 자랑하고 할때 이제 아버지 재배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너 그 사진 다시 한번 나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봐서 그거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니까는 조금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열흘 동안 그냥 이렇게 막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춤추는, 부채 춤추는 그림도 사진 막 찾아가지고 그거 흉내내서 이렇게 좀 그려보고 또 거기 뭐, 넌 내가 어버 키웠어 할 때 그 애기 어분 장면은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 언니를 막 찾아가지고 그 그림을 흉내냈더니 너무, 그건 사진 보고. 네네. 그랬더니, 예. 그리고 이제 그 몽실 언니 그거는 내가 너무, 너무 비슷하게 그린 것 같아갖고, 아, 이래도 되는 건가? 이제 막 그랬더니, 이웃에서 보더니, 사진이, 이거 그림 그린 거 이렇게 칠하기 전에 이렇게 보더니, 제가 재능을 발견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그려봤더니, 서툴렀기 때문에 그 그림이 더 이렇게, 왜 더 다정다감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요. 선생님, 어쩌다 그림이에요. 이 아기가 누구게요? 그게 이제 제 돌대 사진을 보고 그랬더니 영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림이 정답고 다정하고 뭐랄까요? 동시가 서정적이고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준것 같아요.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내놓을 때는 내가 이제 급하게 애기들한테, 손주들한테 선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내기는 냈는데, 그리고 이제 낼 때서 다시 이게 금방은 못 느끼는데 내놓고 몇달 지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은, 아우, 이것도 동시라고 썼나? 이렇게 막 부끄러울 때. 늘 좀 그러세요. 그래요. 그런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아, 다음 작품집은 더잘 써야지, 더 멋진 동시집을 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선생님, 그러면 세 번째 동시집 이어서 네 번째 동시집도 꼭 선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대화의 시간은 이제, 오늘 굉장히 심야의 시간인데, 편히 주무시고, 또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교수님. 네, 네. 고맙습니다.